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과학이 이렇게 대략적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지인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를? 진실의 약속을. 아까 진실의 약속은 뭐라고 했니? 진실의 가능성을. 네, 가능성 맞겠다. 다시 과학이 매력적인 진실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최소한 과학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더머니 신뢰할 방식으로 보이죠. 뭐하는? 진실을 테스트해보는, 우리 아이디어의 진실을 테스트해보는, 뭐다? 다른 방법들보다, 어떤 방법보다? 개발되어졌던 다른 방법들보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인식은 뭐에 기초하냐면, 가정에 기초하죠. 가정은 뭐냐면, 진실이 발견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뭐함으로써? 몇몇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주어진. 네, 다시 말하면, 네, 뭐 중에 하나, 원어 복수명사, 뭐 중에 하나? 기초 중에 하나, 우리의 진리의 진실, 페이스,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 과학의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디어인데, 진실이 뭐로 생겨난다는 거야? 적절한 응용, 몇몇 방법의 응용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전치사죠? 아니지 못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되죠? 네, 트릭. 송임수 아니죠? 여기서 아까 기술이라고 한 것 같아. 방법 어떤 방법? 그래서 진실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찾는 건데 뭘 찾는 거? 적절한 방법을 찾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적용해 보는 거죠. 과연 종종 가져가지는데 어디로 가져가죠? 네, 그 방법이 되는 것으로 가져가지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다라고 했었겠는데 네, 이런 방법이 되는 것으로 가져가지는 거죠.